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간은 두 개의 깃발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깃발, 루치펠의 깃발, 헛된 영성, 자기 중심, 자기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깃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영신수련을 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에서 언급하는 그 최고의 사령관은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나 자신의 그런 부여된 사명,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 또 나 자신의 고유한 어떤 탤런트들,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헌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더 세상 안으로 깊이 투신해 들어가는 그런 초대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은 이 영신수련에서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희생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꺼려지는 인간의 그러한 어떤 나약함, 두려움, 불안함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동반되지만 멀리 저 앞에서 나에게 깃발을 들고 나를 초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 안에서 바로 그러한 그분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호경을 긋고 그 오늘 하루를 봉헌하듯이 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여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그런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하나의 예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낼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 예언자를 소명 부르시는 이 장면을 좀 보시면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러한 부르심이나 이러한 초대를 아마 이따금씩 우리는 일상 안에서 잔잔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약함이나 또 거듭거듭 우리가 반복했던 그런 실패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깃발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는 초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크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안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담아야 할 그런 사명, 그런 과제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십자가가 짧고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는 무거워 보일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의 그런 약함들이나 나 자신의 그런 무거운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 토로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것. 특히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 42절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그 당신에게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셨다는 것, 그 겟세마니에서 당신의 그 죽음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께 그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우리가 되새기다 보면 우리들 각자가 이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고유하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그 담대하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꺼이 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두 개의 깃발 아래 이두 개의 깃발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루치펠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깃발이냐 일상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뒤섞여서 달콤하게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천상 세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것. 나 자신의 고유한 십자가가 천국을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남의 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쇠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십자가는 결국엔 내가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하루하루 그날그날 나에게 부여된 그런 십자가가 무엇인가? 또 오늘 하루만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제대로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또나 자신의 그런 열정들이 어느 만큼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묵상 자료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